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유튜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과 다른 순서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후석에 보이는 거 하나씩 설명하면은 이렇게 후석에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블랙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누구나 꿈꾸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황제 차박 현재 1850 침대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새들 브라운 컬러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풀 트리밍을 다 했습니다. 자, 상부 쪽 살펴볼 건데요.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이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스피커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2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본 차량은 추가 보조 배터리를 했기 때문에 20A는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덕트 구조, 아트원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조명 커버가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네이비 풀 트리밍을 선택했기 때문에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컬러 선택 역시도 자유입니다. 자, 현재는 2열이 9인승 2열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최대 침대 1850 사이즈 보고 있고요. 앞쪽도 한번 가서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개를 핀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앞쪽 한번 비춰볼 건데 현재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풀트리밍 부어 쪽,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4K 영상 실행 중인데요. 화질이 나름 상당히 좋습니다. 즉, 앞쪽에서 원하는 영상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요. 후석과 연계가 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바닥 쪽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무본딩 컬팅 자수 매트가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또 라인 매트 색상, 과연 어떤 색상에 어울릴지 선택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도 풀 트리밍 이렇게 한 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자, 신의 손 꼼꼼히 하나 한땀 한땀 마무리되는 풀 트리밍, 그리고 리무진 시트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2열 쪽. 2열 쪽엔 이렇게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누티크가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만이 나름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평탄화 작업을 했을 경우에 9인승 시트가 앞으로 밀리지 않는데 아트원 기술로 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다음에는 전기 장치 및 승차 모드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팔걸이의 열선 확인, 열선을 틀면은 열선도 작동을 하게 되고, 역시 C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즉 테일게이트 버튼을 심어 놔서 키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시동 히터. 한번 현재 상태 한번 더, 현재 26도로 되어 있는데 25도로 맞추겠습니다. 한번 더 무한대, 한번 더 현재 무시동 히터 온 상태. 그리고 본 220V 외부 충전, 그리고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즉 딱 보면은 본 차량은 아, 전기장치를 풀로 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승차 모드, 그동안엔 침대 모드로 설명했는데
승차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더 서포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내려갑니다. 언더 서포트가 내려간 상태에서 재미있는 것은 침대 모드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시트를 승차 모드로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접은 상태에서 2열 시트를 뒤로 밀어주고요. 상태에서 등판도 한번 펴 보겠습니다. 등판을 피면은 자, 2열의 승차 공간, 2열의 승차 공간이 나오고요. 역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평생 AS 없는 요트 바닥, 그리고 3열 후석에는 현재 침대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즉 키가 작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열의 승차 모드를 하고도 생긴다라는 것도 이번 유튜브에 담아 봅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소리가 너무 큰 관계로 일단은 한번 누르면은 오프 끈 상태에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은 1열과 2열은 승차 모드, 그리고 후석은 침대 모드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후석도 역시 승차 모드로 전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양쪽의 팔걸이 부분, 헤드레스트를 팔걸이 부분으로 차분히 옮겨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눌러서 넣어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승차 모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는 방석 부분이 이렇게 수평으로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승차 모드에서는 방석 부분이 내려가지고 앞쪽이 올라와야 편하다. 즉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을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방석 뒷부분은 내려가고 앞부분은 올라오는 그 형태가 됩니다. 즉 이 상태가 된 다음에 바로 팔걸이 등판 스위치, 그리고 후석 쪽에 있는 등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바로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롱레일, 현재 롱레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당겨주면은 후석에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캠핑 장비나 아니면 골프백 등을 넉넉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전기장치도 한번 열어볼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신의 손으로 제작되는 전기장치,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인버터는 2000W를 사용했고 외부 입력 시 보조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력, 220V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인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측면에 있는 에코 파워팩 인버터 전용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전기 상태, 현재 충전되고 있는 양 등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아트원 작업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리겠습니다만은 거의 풀 작업, 즉 6인승 황제 차박 풀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트원 24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카니발 관련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